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수년 동안 받아왔던 피해자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 일종의 수습기간, 시험기간인 15기간 동안에 서울시장 비서실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15기간이라고 하면 보통 6개월 정도로 그 기간은 일종의 시험기간, 테스트기간인데 여기서 거치고 난 뒤에라야 본인의 정무적합성 등을 판정받아서 그래서 해당 부서에 발령을 받는데 그 기간이 마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비서실로 발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서울시장 비서실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전체를 시 전체 업무를 보는 곳이기도 하고 또 노련한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신분인 사람이 바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보기 드문 상황이다. 그리고 제대로 처음에 들어와서 이 15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전화도 제대로 받기 힘들 정도의 아주 업무에 익숙치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업무에 서툰 사람을 서둘러서 시장 비서실로 보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기간을 거쳐서야 그리고 서울시장 업무를 보고 시장 비서실 업무를 볼 수 있는데 피해자는 바로 지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 바로 테스트를 다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희망하거나 원하지 않는 그런 시장 비서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미 알려진 것처럼 4년 동안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거의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받아왔다. 말하자면 국업 공무원의 시험 합격하고 난 뒤에 이제 15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 업무에 뭘 할 것인가, 본인이 꿈에 부풀어 있을 시간에 본인을 강제적으로 시장 비서실에 발령을 내서 그리고 뭐 낮잠 자고 나면은 시장을 깨운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샤워하고 나면은 속옷을 갖다 준다든지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을 강요받지 않았나. 게다가 본인이 밝힌 것처럼 아주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말하자면 성추행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피해자의 받은 트라우마 상처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누가 이 여성을 시장 비서실에 보냈을 것일까? 아직도 전화도 제대로 한 통 받지 어려운 업무 트레이닝이 안 된 상태인데 왜 굳이 서둘러서 비서실에 보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는 곧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합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자살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경찰의 수사도 지금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고 또 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 시장이 말하자면 죽었기 때문에 뭐 공소권 없음 라는 결론을 지자고 하니까 많은 시민단체들이 또 여성단체들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경찰도 지금 주뼛주뼛 하고 있고 시도 이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말하자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지만 거기도 뭔가 석연치 않다. 거기도 시장 말하자면 서울시의 입김이 들어가서 이 사건을 그냥 무마하는 쪽으로 또는 소리 없이 조용하게 끝내는 쪽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민단체와 또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실체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피해자가 제대로 공무원 임용이 되고 난 이에 그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정식 배정을 받기 전에 서둘러 신입사원 때 서둘러 수습기간에 지금 시장 비서실로 발령을 받았고 거기서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 하는 점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 상황에서 본인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빨리 좀 빼달라,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 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보통 공무원 조직에서 한 2년 단위가 되면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지금 피해 여성은 4년 가까이 거기서 각종 성추행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너무 힘들다고 비서실 관계자에게 몇 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도적으로 이 여성을 비서실로 데려왔고 또 데려온 이후에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받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빼주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 피해 여성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암시하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원래 비서실은 그렇게 일하는 데야, 혹은 시장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무마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더욱더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트라우마가 심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믿기 힘든 정도이고, 오히려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자신에게 이 모든 문제가 자신 탓으로 돌려지는 분위기를 보고 더욱더 절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박원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이 여성이 누구에 의해서 왜 15단계에서부터 시장 비서실로 발령을 받은 것인가, 그리고 그 발령을 받을 때 개입한 사람은 이 사건, 즉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과연 모르고 있었던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